서울 경기 지하철을 타고 인천 1호선을 타시고 오시면 이 원인제역이 있습니다. 연수구에 위치한 역인데요. 자, 지하철 타고 연수구에서 즐겨볼 수 있는 도보 여행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인천 연수구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원인제역 인근입니다. 예, 원인제역 인근에 수인선 폐철교가 지금 현재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인천 1호선을 타시고 연수구에 위치한 원인제역에 내리시면 주변에 즐길 거리가 좀 있습니다. 도보 여행도 할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승기천하고 그다음에 수인선 폐철교를 한번 직접 도보로 걸으면서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바로 지하철역을 나오시면 이렇게 연수 둘레길을 걸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 연수 둘레길 연결로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인천 연수구 둘레길에 위치한 수인선 폐철교입니다. 와, 예, 그 옛날 폐철교 사진이 지금 안내가 되어 있네요. 아, 염전시대 때그 생산되던 소금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예, 건립이 된 수인선. 예. 지금은 이제 폐철교가 돼서 1995년 12월 운행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폐철교를 어떻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지 한번 직접 걸어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아, 여기 지금 옛날 철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아, 보이시죠? 예, 폐철교. 이게 쫙 연결이 돼 있네요. 지금은 이제 운행은 안 하지만. 네, 이렇게 저 끝에 아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뜻한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요. 예. 봄꽃이 만발한 날, 예, 이 연수 둘레길을 걸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네, 숲속을 걸으면서 신선한 예, 공기를 예, 마시고 또 휴식, 힐링을 할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 둘레길을 도보 여행을 즐기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경기도 시민들께서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